네, 캠트로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관련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주죠. 네. 이제 전해액에 첨가를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전방 산업에 있어서 정밀 화학 산업에 꼭 필요한 케미컬 소재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맞아요. 있는 그런 네. 움직임이고요. 또 상한가에 이미 안착이 되어 있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고 네. 먼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먼저 해결을 할 수 있는 현안들 안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길어졌었던 이런 소재 부품주들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캠트로스도 그러한 맥락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비롯해서 캠트로스 뭐 상신 EDP, 에코프로비엠 전반적인 지금 붉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보유자의 영역과 또 새로 접근을 희망을 하는 그런 분들의 영역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환매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오르기 직전에 수급이 1차례 먼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 바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한 모습인데 네. 보유자 영역 한에서는 우선은 8,500원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끌고 가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오늘도 또다시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 수반해서 지금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 힘이 꺾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8,500원 이탈 여부 유의를 해보시고 면서 만약에 동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2차 전지 안에서 아직도 순번 타자가 안 온 그런 종목을 자꾸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